네,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추석이 지난 뒤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. 검찰은 최재형 목사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결과가 난 이후에 최종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금요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조성음 기자입니다. 김건희 여사에 이어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최종 사건 처리 시기에 따른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총장의 임기 전에 사건 종결은 어려워졌고 공은 차기 총장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.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수심의에 참석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열흘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수심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 역시 추석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의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, 주거침입, 공무집행방해,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할 예정인데 김 여사 사건에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다만 김 여사와 혐의가 겹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 목사 수심의가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.